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명인의 복귀 시간이 돌아왔고요. 오늘 증시 어떠셨습니까? 오늘 그래도 연일 그 공매도 이슈 이외에 좀 수급이 안정화되면서 점진적인 반등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뭐 체감지수가 그렇게 좋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면 체감지수는 크게 좋아지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아직까지 국내에 뭐 노이즈가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뭐 노이즈라고 해봤자 이제 수급 쏠림 현상인데 이런 부분은 이제 차차 단기 이슈니까 좀 개선이 되어갈 것 같고요. 양대지수 오늘 코스피 어느새 2500선 안착했습니다. 2510선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지수 오늘 뭐 0.48% 817선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늘 이제 기대를 좀 하실 거예요. 그 미증시를 좀 보시고 연동관계를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라면 전일 미증시가 좀 좋았는데 오늘 내 종목이 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으셨을 텐데 전반적으로 흐름을 좀 보게 되면 반도체가 주도주 중에서는 그래도 연일 좀 강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과는 좀 다른 흐름이에요. 늘 말씀드렸지만 후발 주자 중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서 AI와 파운드리 연결고리를 찾으라 이렇게 했는데 그런 내용들로 시장 반등이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명인의 복귀 시간이니까 좀 알아봐야 되겠죠. 커플링 관계는 어떻게 됐고 내일 또 오늘 밤이죠. 엔비디아 실적이 나온다고 하는데 시장에 어떤 주도주가 좀 갈 것인지 그리고 아직도 과대낙폭에 머물러 있는 그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수급이 이렇게 순환매가 원활하게 돌고 있지는 않는데 좀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미국 증시 좀 보시죠. 전일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뭐 차트 보시다시피 뭐 좀 장대 양봉 크기가 커지는 걸 보니까 저 정도 한 차례 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더 한 단계 상승으로 가기 위한 조정이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조정세는 안 나오고 증시 오르고 나서 뭐 약간 계단식 기간 조정은 좀 있었던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주가가 오르고 우리 마음은 옆으로 좀 갔으면 싶어요. 그죠? 기간 조정 형태로 가면 좋은데 이거는 알 수 없는 거죠. 가격 조정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미국 그 증시 모습을 보게 되면 가격 조정으로 가는 형태는 지금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한 3일 정도 기간 조정 가고 또 증시가 한 차례 올랐어요. 오늘은 이제 약간 증시가 떠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키 맞추기 좀 과정으로 갈 것 같은데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채우는 게 좀 좋습니다. 네. 채우고 5일선을 좀 채우고 이 길이죠. 이 길. 제 이제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장 마감 이후에 발표를 해주고, 그죠? 장 마감 이후에 발표를 하면 프리마켓에서 시장이 좀 움직이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야간 선물이 은봉 채웠던 부분이 양봉으로 싹 밀고 올라가면,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코스피 지수가 기관 행보로 가더라도 종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오늘 밤에 뭐 장대 양봉 솟구치는 것보다는 좀 채우는 게 낫다까지 설명을 드려보고 자 그럼 이렇게 시장이 왜 올라갈까? 이번 시간을 통해서뿐만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명인의 복귀가 어찌됐건 즐겨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동관계를 설명해드렸어요. 지금은 대외 변수, 매크로 변수가 별로 없다. 저는 이제 매크로 변수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 부분이고 이제 뭐 같은 말인데요. 이게 많이 제거가 되었죠. 중추적인 걸 보는 것이 중요하지, 그죠? 큰 뼈대, 지엽적인 거에 너무 에너지를 쏟지 말자, 그죠? 여기가 중요하죠. 뼈대를 잘 세워야 되는데 왜냐하면 뭐 오늘 이런 말하고 연준 의원들 밤에 다른 말하고 그러면 증시가 막 흔들렸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매크로 변수거든요. 지표들, 데이터들 매주 나오는 이런 것들에 또 흔들렸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에너지 쏟는다고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인 저도 보고 뭐 애널리스트도 보겠죠. 단지 이제 큰 뼈대가 어떻게 좀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느냐. 이 큰 뼈대에 관해서 이제 다 제거가 좀 되었죠. 지정학적 리스크도 제거되었고 시장 투심 자체가 금리 최종금리 확정이다. 뭐 동결이다. 벌써 1월 달 거를
반영시키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남은 건 경기인데 여기 정리해서 가져가는 게 계속 중요해요. 큰 뼈대를 세웠고 이제 지엽적인 것만 변수를 하면 되니까 대입하면 경기에 관해서는 어쩔 수 없다. 데이터 지표가 나올 때마다 그들의 코멘트는 이야기를 하겠죠. 단지 이미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로 가겠지. 네. 같은 말입니다. 네. 금리 인하, 그죠? 가능성. 뭐 밑에 최종 금리 확정이라고 좀 써볼게요. 같은 말이죠. 올해 제가 1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연준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연준은 이 최종금리 유지 기간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6개월 할 거냐, 9개월 할 거냐, 1년 할 거냐, 이건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 마지막 남은 패예요. 혹시나 다시 물가가 좀 올라가 버리게 되면 여기서 금리 인상으로 다시 가면서 시장의 경기 침체를 약간 더 부추기는 이런 템포로 가기에는 연준이 책임론에서 좀 부담스럽다. 그렇죠? 뭐 도이치방크 사태, SV 사태, 실리콘뱅크 사태, 국내 뭐 새마을금고 사태 등 이런 유동성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은행으로 많이 전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는 힘들 거예요. 단지 그럼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최종금리 확정 이제 얼마 동안 갈지는 몰라. 그러면 금리 인하 가능성인데 언제 해줄지는 모른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은 24년에 6월에 해준다고 합니다. 중론입니다. 중론. 각각 다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3월달, 6월달, 9월달 뭐 다 이렇게 있는데 저는 3분기 9월로 보는 쪽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중론인데 여기서 좀 땡겨지면 그죠? 3월로 좀 땡겨지면 시장이 연말 산타랠리가 좀 가능할 거고 조금 미뤄지면 뒤에 올라갈 거고 중간에 조정도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중추적인 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조금 지엽적인 건 빼고 자 시장은 이미 최종금리 반영에 대한 것을 투심이 이끌고 있습니다. 그죠? 최종금리 이제 확정이다. 이런 투심으로 증시가 가고 있고 앞으로 금리나 시기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어요. 언제 할 거야? 내년 3월이야? 6월이야?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단지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CPI 물가를 말씀드리면서 금리라고 하죠. 피벗은 데드크로스가 발생되는 시점에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이거는 뭐 제가 예측을 잘한 것 같습니다. 참으로 밝혀졌죠. 사실은 CPI가 언제부터 내려왔습니까? 뭐 약이라고 하겠습니다. 9%부터 내려왔어요. 그죠? 금리가 작년에 2%부터 계속 올라갔습니다. 5%대까지. 5.2인가요? 네, 쓰고. 지금 CPI는 3.2죠. 이게 넘어간 게 여러분들, 예, 이 금리하고 물가하고 역전 현상이 발생된 게 한 8월 정도입니다. 네, 여름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시장이 이제 어떻습니까? 최종 금리 확정해줘? 금리 인하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금리 인하로 이제 간다는 것은, 그죠? 지금 금리 인하로 간다는 것은 경기가 침체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금리나 유동성 공급하지 않겠어? 그러면 경기가 침체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죠? 소비가 내려가고, 그죠? 기업 이익이 감소하고, 그죠? 요런 상황들이 발생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좀 포커싱을 맞추시면 돼요. 아, 기업 이익이 약간 감소했을 때 이 경기 침체. 뭐 내년에 1, 2분기 이제 실적 발표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미국 시장에. 그때 약간 시차 발생이 될 수 있어요. 뭐 무슨 정책이건 간에 우리가 시장에 들어왔을 때는 시차 발생이 있는 부분을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 아니 기업 이익이 계속 감소하고 시장이 안 좋아야지만 침체니까 금리나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때 어떠냐? 기회가 되겠죠, 또. 네. 아직은 좀 몇 달 남은 이야기지만 미국 시장이 뭐 아직까지는 뭐 소프트 랜딩 이야기도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 봤고요. 아,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으로 좀 넘어와 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이 좀 재미있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가기 전에 우리 환율 점검 한번 하고 가시죠. 늘 뭐 100번 강조해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10년물 국채부터. 요즘 이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연말까지 4% 밑으로 좀 빠지겠느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뭐 한 1280원대 86원인가요? 좀 진입을 했는데 올해 1270원 깨고 내려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어렵고요. 내년 뭐 제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내년 환율에 관해서 잘 이야기가 안 나오던데 저는 내년 환율이 1270원에서 1230원대를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야지만 지수 환산을 하게 되면 2600선에서 2750선 네, 오버슈팅 가면 한 2800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지수 타겟팅 환율로 한번 해봤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그래서 뭐 많이 내려가면 한 4.3 10년물 국채 기준으로 그러면 이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빠른 상승은 어렵다. 11월에 많이 올라가면 뭐 2550선 늘 그 말씀드렸죠. 2500선에서 2550선 사이고 중심축은 2535로 봐라. 오버슈팅이 좀 나가면 2600선 정도까지 도달할 수 있다. 참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 자, 이제 국내로 좀 넘어와 보겠습니다. 오늘 그 뭐 투자 종합 상황 오랜만에 한번 좀 볼까요? 투자 종합 상황 보시면 오늘 선물 매수세 별로 없었죠. 그죠? 현물 매수세가 좀 좋았습니다. 그게 뭐죠? 결국은 지금 국내 시장 자체에 뭔가 펀더멘탈이 조금 더 좋아지고 있고 다른 좀 쉬운 말로 무역 수지가 개선돼가고 있다. 원래 여러분들 관세청에서 무역 수지 발표할 때 매달 1일날 발표합니다. 네. 근데 요즘은 네. 관세청에서 좀 달라요. 약간 10일 단위로 발표하더라고요. 뭐 1일부터 10일, 또 10일부터 20일 이렇게 발표를 또 하더라고요. 네. 뭐 저는 정치에는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해석하시고 근데 나온 수치 보니까 좋아요. 네.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따 반도체도 다루겠지만 반도체도 계속 수출이 증가세로 좀 올라가고 있고 좋죠. 그러니까 뭐가 좀 유입이 되죠? 현물이죠. 선물보다는 오늘 그런 흐름이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지수가 2500대에서도 현물 유입이 되고 있다. 그죠? 어찌됐건 공매도 정지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늘 공매도 이제 반대론자인데 말로만 하지 말고 딱 제도 개선해서 법안으로 정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를 좀 보시게 되면 특히나 이제 코스피 시장 대형주 위주의 현물 수급이 좀 들어왔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지수가 약간 과대낙폭으로 많이 갔을 때는 대형주부터 이렇게 조금 반등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후발주자들 좀 같이 따라가면서 순환매가 일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고요. 단지 아쉬운 부분은 쏠림 현상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는 것 같은데 체감지수가 왜 이러지? 약간 이런 느낌 좀 있으실 거예요. 저는 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늘 말씀드렸지만 전반기에도 이제 반도체를 좀 보라고 했고 지금도 계속 반도체를 보라고 하잖아요. 2차전지도 봐야 되지만 2차전지는 장비를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 거기에다가 곁다리로 제약바이오를 좀 섞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뭐 코스피 지수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한 2550선 정도 보시고 좀 써드릴게요. 네, 오버슈팅 가면 2600선까지 네, 올해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빠르게 가면 우리가 봤잖아요, 여러분들. 2주 전에. 장대 앙봉으로 이 보내버리니까 별로 안 좋더라. 그죠? 예. 이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냥 하루만 좋았고, 안 좋더라. 이거 느꼈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그렇습니다. 신압으로. 한 1, 2%씩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저 정도 조금 적게. 요렇게 가는 게 좋지. 막 캔들이 막 확, 뭐 이렇게 가고, 그죠? 윗골이 막 달리고, 음봉도 막 이렇게 이거 별로 안 좋아요. 그죠? 물론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퍼포먼스가 있는 게 좋겠지만 결코 난중에 보면 좋지 않더라. 자, 정리 이 정도로 거시적인 건 좀 정리하고 종목으로 빠르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그 테마 종목들이 좀 움직였어요. 그래서 테마를 좀 할까 하다가 저는 이렇게 써왔습니다. 한 문구로. 뭐 의대 정원 확충 교육 테마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YBM내부터 메가스터디 등등 이렇게 쓰겠습니다. 테마는
테마일 뿐. 네. 고수 영역이다. 네. 뭐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네.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장은 네. 대장주 흐름을 보고 그죠? 주도주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 아니지만 선택은 시청자분들 몫이에요. 네, 테마 간단하게 정리해봤고요. 자, 반도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전일 뭐 신고가 좀 갱신했고요. 좋았고 우리도 봐야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박스권 상단까지 왔습니다. 아, 줄 한번 그어볼까요? 멋지게. 거의 다 왔어요. 올해 그래도 뭐 삼성전자 작년에 워낙 안 좋았는데 올해 그래도 많이 회복한 것 같습니다. 박스권 하단 표시해드렸고 상단 표시해드렸고 다시 가격 조정 후에 다시 상단까지 왔어요. 넘어갈 만한 이벤트나 이슈가 있을 것이냐? 그죠?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있죠. 뭐 있습니까? 전방 산업도 우호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지만 이슈나 이벤트니까 단기.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죠?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가이던스 뭐 잘 돼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연일 이제 사상 최고치 기록인데 우리 엔비디아 주가 조금 빠르게 보고 와볼까요? 네, 엔비디아 어땠는지. 엔비디아도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 선행 주가로 좀 가긴 했는데 자, 이게 엔비디아 모습입니다. 똑같죠? 네. 박스권 하단, 상단, 오버슈팅 한번 튀겨주고, 그죠? 계속 기관 행보하다가 며칠 전부터 넘어갔어. 그죠? 오늘 실적 발표 장 마감 후에 잘 나오면 한번 튀겨주겠죠? 이거 왜 먼저 말씀드리냐? 조심해야 됩니다. 네. 특히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네, 조심해야 된다. 네. 잘 봐야 돼요. 이 부분은 네. 거래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러면 국내로 들어와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물론 내년까지 저는 계속 우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는 삼성전자 한 8만 5천 원까지는 무난하게 좀 갈 것 같은데 24년 어쨌든 상단에 왔으니까 올해 엔비디아 내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한번 솟아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뭐 당연히 엔비디아 실적 YOY는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네. 하이닉스도 좀 볼까요? 네. 뭐, 요즘에 하이닉스도 좀 다뤄주십시오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시장의 방향키 역할을 하니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네. 슬슬 폼 잡았어요. 한번 쫙 솟아주겠느냐. 네. 네, 뭐 대형주로 이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보니까 ETF 상장이 됐더라고요. 미래에셋 증권하고 삼성증권에서 했던데 AI 반도체 핵심 공정 그리고 장비 ETF 상장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약간 자금 유입이 좀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더 시장에 좀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힌트 ETF 할 때요 여러분들 자금 유입도 되겠지만 존속 기간을 좀 잘 보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시간이 좀 짧아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관세청에서 11월 반도체 수출 지표 발표를 했는데 점진적으로 개선세입니다. 수출액이 2.4% 올랐다는 것까지. 그러면 연말에 이제 30일 되면 내달 1일, 12월 1일에 발표할 텐데 좋을 것 같고요. 단지 아까 제가 주의했던 뭐 여기 별표 다 쓸게요.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와서 장대 양봉 솟구치면 단기 매매는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가시면 절대 안 돼요. 네. 지금 시장은 3개, 3박자 암기하십시오. 암기. 네. 따라가지 말고 아직도 반도체 밑에 있는 종목들 많아요. 네. 후발주자 중에서 가격 경쟁력. 네.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가격 경쟁력 플러스 AI와 파운드리 연결고리. 여기서 이제 원하시는 걸로 하면 돼요. 네. 뭐 수율 개선으로 하시든 EUV 공정으로 하시건 뭐 후공정 패키징으로 하시건 네. 단지 AI 소프트웨어만 하지 마십시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리해봤고요. 힌트를 조금 더 드리자면 제가 최근에 그 추천 종목들이 동진 세미캠 이런 쪽이었어요. 캐캐무공 소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EUV 관련된 쪽입니다. 역시나 PR.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눌림목 공략해야 된다까지 힌트로 좀 드리고요. 자, 오늘 에코프로 머티 한번 보시죠. 네, 딱히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상한가 직행했어요. 시장이 그렇다고 하네요. 인정해주고. 단지 이거 따라가시겠어요? 추격 매매. 이거 하면 안 되죠. 네, 이거는 지금. 그죠? 네. 바보죠? 그죠? 좀 조정 나오면 쫓아가시든가. 기술적인 거 잘하시면. 그죠? 추격 매매는 자제하자. 네. 저는 늘 말해요. 네, 그 개인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있습니다. 인정하고. 우리가 단기로 들어가서 재미 볼 수도 있지만 재미보다 실패 볼 때가 많습니다. 단기 과열은 철저히 조심하자. 장단기 뭐가 됐든 간에 투자 계획, 매매 계획 수립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2차 전지 전반에 이 섹터에 단기 노이즈는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이런 형태를 보게 되면, 그죠? 이게 에코프로 머티가 에코프로를 넘어갈 수 있나요? 포스코 홀딩스를 넘어갈 수 있나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시장이 선별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네. 실적 좋은 종목들은 안 빠져요. 명심하셔야 되고 늘 말합니다. 2차 전지 장기 성장성 의심의 여지 없습니다. 잠깐 내리는 소나기다. 뭐 소나기가 이제 석 달 내릴지 뭐 6개월 내릴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뭐 장기 성장성이 있는 것만큼 매매보다는 투자가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요즘 이런 이야기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동감합니다. 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상대의 의견도 존중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아, 주무관님, 그럼 퍼포먼스 위주로, 이건 제가 봐도 좀 무서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무섭습니다, 이거는. 네, 오늘 뭐 상한가 직행하는 걸, 내일도 주가 뜰까 생각 들어서 달려드는 건 초보들이나 하는 거고, 지금도 퍼포먼스 위주는, 저는 뭐 2차 전지 장비가 훨씬 우호적이라고 봅니다. 올해 실적 가이던스 다 충족할 종목, 이런 종목들, 뭐 엠플러스입니다. 오늘 좀 약간 키 맞추겠지만, 주가 싸잖아요? 네. 뭐 A프로도 있고요. 제가 추천했던 뭐 CIS도 있고요. 흐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 사시면 될 것 같아요. CIS 같은 경우도 3분기도 호실적 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쪽, 퍼포먼스 쪽은 아직도 2차 전지 장비가 좀 우호적이지 않나 정리해보고요. 자, 오늘은 제약바이오 좀 봐야 됩니다. 늘 말합니다. 시장에 전반적으로 수급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단지 여러 가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 대세군 딱 정리해드렸어요. ADC.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알테오젠으로 재미 많이 봤거든요. 올해는 이것 플러스 하나 더죠. 레고캠. ADC는 이 두 종목 정도 보시면 되고 지금은 시장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슈가 있는 종목 선별화가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써볼까요? 바이오 시밀러죠. 네. 이하 바시라고 하겠습니다. 하드리마, 유플라이마,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 합병. 정말 셀트리온 그룹주 좀 다뤄주십시오. 요청이 많던데 참 시간이 부족한 게 한이네요. 네. 요즘 주가 뭐 할 말 없습니다. 주가가 대변해주고 있어요. 분위기 좋네요. 네. 어느덧 13만 원대가 17만 원까지 와 있네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좀 볼까요? 네. 뭐 선 지우지도 않았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잘 가고 있네요. 네. 뭐 다음 달이 더 기대되는 그런 그룹주다. 단지 단기로는 안 된다. 길게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바이오시밀러, ADC, 셀트리온 그룹주 그중에서도 좀 기타로 넣으면 재무건전성이 있으면서 낙폭과대 종목들은 뭐 단기로 한번 해볼만 하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명인의 해양입니다. 내일은 뭐 가장 큰 이슈가 엔비디아인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계속 강조드려요. 반도체 단기로 고점 갱신되는 종목들은 주의 필요합니다. 따라가시면 안 돼요. 낙시세 막 분출된다고 막 5% 6% 올랐는데 쫓아가시면 낭패볼 경우가 크다. 뭔 말인지 아시죠? 네. 반도체 종목 하는데 쫓아가지 마. 차라리 내가 여기 받을 수 있다면 분할 매수해서 매집하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차트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지만 그렇게 하시고 늘 말합니다. 테마는 테마일 뿐이에요. 주도주 안에서 승부 보십시오. 특히나 시장 재평가로 들어가는 섹터들, 실적 없는 종목들
또 실적 개선세가 없을 거라는 종목들은 기술적인 영역입니다. 잘하시면 하셔도 되지만 본인의 실력을 너무 과신하지 마라. 자, 양대지수가 이제 과대낙폭 끝났습니다. 반등은 점진적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느려집니다. 돌입했어요. 그래서 속도 너무 대입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제 모아가는 전략은 내년 시장을 바라보면서 매집하는 거예요. 12월 금방 갑니다. 어차피 이 지수가 저점 구간이 내년에 또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장기 계획 수립하시고 수푼 잘 봐야 됩니다. 변함없습니다.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2차 전지 장비, 그리고 제약바이오.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내년에 좀 시장이 좋을 섹터, 자율주행에 관심을 도보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성공 투자하시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